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웠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내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제가 지난주에 베다니아하고 예루살렘하고 5km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예, 하나도 기억을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5km가 아니고 5리입니다. 5리. 예, 그리고 베들레헴하고 10km라고 그랬는데 10km가 아니고 10리입니다. 그래서 뭐 단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설교에 뭔가 좀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사죄를 드리며 설교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설교 흐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틀리면 다음 주에 또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라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배 타본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인천 분들 중에는 섬에 사셨던 분들이 있어서 배가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배를 타본 게 손가락으로 이제 꼽을 만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인가 아버지가 우리 온 가족을 데리고 만리포에 가서 바다 낚시를 가셨어요. 근데 이 바다에 한 2, 30명이 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낚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좀 작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 배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길이가 20m쯤 되는 그런 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참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하늘이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여서 선장님이 빨리 가자고 그러면서 예, 낚시 도구들을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막 비구름이 이제 비를 쏟아내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하나 붙들 거 있으면 다 붙들고 있었고요. 이 선장님이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빨리 가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기에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 하늘을 나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비슷한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는 그런 풍랑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종종 우리는 인생은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바다를 인생에 비유하는 이유는 바다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매우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상징물 같아요. 우리 인생도 언제 어디서 풍랑이 몰려올지 모르는 고난과 시련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다로 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바다의 이 풍랑을 다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아무리 점치고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의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어나는 것은 별로 없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풍랑들, 폭풍우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중에 인생의 풍랑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의 풍랑으로 큰 고통을 당하신 분들, 또 지금도 그 풍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죠.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다 보니까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저를 늘 가슴 졸이게 해요. 하지 마세요, 전화. 밤중에 이렇게.
가끔 새벽에 전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받습니다. 언제나 전화하시고 급하시면 언제나 부르셔도 돼요. 새벽에 응급실을 간 적도 여러 번 있고요. 그 급하게 임종 예배 새벽에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수 없는 많은 우리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요즘 좀 암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불과 1년 전에 건강검진할 때는 멀쩡했던 분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몸에 좀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무슨 암에 2기네 3기네 하면서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고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철렁하고 예상치 못한 이 풍랑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잘못과 전혀 관계없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님이 2주 전에 교통사고 나셨어요. 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네 분이 가셨는데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은 거예요. 차는 거의 폐차가 됐고요. 그런데 참 다른 세 분은 경미하게 다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님만 크게 다치셔서 뇌출혈이 되셔서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지금 못 깨어나고 계세요. 이 집사님은 한 달 동안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지금 돌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이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늘 살아온 판을 걷는 듯한 삶을 사십니다. 언제 어디서 이 부도가 날지 모르고 거래처가 끊길지 모르고 어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늘 졸이는 것이 사업하는 분들이죠. 또 때로는 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마음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 정리해고가 될지 모르고 또 해직 이후에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가장 큰 풍랑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건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적절한 이별의 시간도 없이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내 가족의 한 구성원이 떠난다면 그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슬픔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풍랑의 연속이죠. 오늘 본문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도 예수님이 충분히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로 나가자고 그래요. 이 제자들이 바다를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자고 해서 갔으면 편안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이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 좀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자들도 낫게 하게 하자 예수님이 거하고 계셨던 가버나움에 이 베드로 장로의 집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그의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셨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배를 바다에 띄우고 사람들이 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저물 때쯤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버나움이고요. 그리고 건너가고자 하는 곳은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저렇게 이제 건너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자는 말이 없었으면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배를 돌리면 돼요.
아니면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배를 대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목적지가 있었으니까 배를 돌리지도 못하고 가까운 곳으로 대지도 못하고 일단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했고, 예수님의 목적지가 있으면 예수님이 좀 편안하게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나중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차피 잠잠케 하실 거면 아예 일어나지 말게 하든가, 왜 괜히 풍랑 일으켜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힘들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어도 이런 풍랑을 만날 때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그런 고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으면 그런 힘든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좀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일 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안 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예, 답을 다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할수록 이상하게 꼬이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좀 열심히 하면 좀 잘 좀 이 좀 보호해 주시고 풍랑이 안 일어나면 좋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앙생활 하셔서 이제 발도 못 빼고 있는데, 예수 안 믿을 때는 술 먹어도 아무 죄책감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먹긴 먹어도 힘들게 먹죠. 예, 괴로워하면서 예, 애써 이 술을 먹는 건 죄가 아니야라고 타협은 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일부러 나 들으려고 콕 찍어서 오늘 어제 먹고 왔는데 꼭 우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기한 경험들도 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따라가면 좀, 좀 편안하게 주님 인도하시면 좋은데 풍랑을 꼭 이상하게 만나게 하시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중고등학 학생들이 캄보디아 조은남 국제학교 CM립에 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지난주에 CYC하고 이번 주 조은남하고 이제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이 캄보디아의 수도가 프놈펜인데요. 프놈펜에서 선교사님 한 가족이 언어 연수를 마치고 자기의 이제 사역지인 CM립으로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선도 거의 없고요. 잘 피해 다녀야 되는데 큰 트럭이 앞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선교사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모님과 큰딸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이 선교사님과 갓 태어난 아기가 큰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들은 소식은 아기도 죽게 되었고 이 선교사님의 소식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프놈펜과 이 CM립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죠. 이 사건보다 좀 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임 선교사님이 베트남 선교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 베트남 공항에 착륙을 할 때 갑자기 난기류가 일어서 산에 처박혀서 폭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족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 비행기에 탄 유일한 한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공인현 선교사님 계세요. 케냐에서 선교하시는데 이 케냐는 치안이 참 불안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집에 두 번이나 무장 강도가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총을 든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음이 어떨까요? 이 자녀들과 사모님이 큰 트라우마에 한참 동안 시달렸어요. 근데 무려 그걸 두 번이나 당하셨어요. 근데도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거죠. 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주님이 좀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때문에 갔는데 주님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결혼도 안 하시고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몇 년 전에 급하게 돌아오셨어요. 알고 봤는데 암 말기인 거예요.
평생 주님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좀 그런 질병 좀 막아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좀 큰 사건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위해서 좀 살고자 하고 주님 때문에 좀 뭔가 열심히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좀 사는데 근데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풍랑을 왜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 더 화가 나게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여기 배 타고 왔는데 풍랑이 일었으면 좀 일어나서 우리 노젓는 거라도 좀 도와주고 배에 들어온 물이라도 좀 퍼주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화내는 거죠. 우리 성도님이 정말 고생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고 생각이 들면 더 섭섭한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아니게 예수님이라면 이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못 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막 혼내요. 왜 혼내셨을까요? 빨리 깨워야 되는데 안 깨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멀미할 때요 누워있는 게 편한지 앉아있는 게 편한지 한번 해보세요. 누워있으면요 막 쏟아져 나와요. 예수님 막 참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 일어나고 계시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하여 뭔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0절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었어요. 믿음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할 수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풍랑 가운데 오게 하였고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기다렸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알리고 믿게끔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사회계 초기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좋은 율법 선생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치유의 역사를 잘 일으키는 능력자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 이분이라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제자들 중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기적 때문이었어요. 즉, 큰 일을 보고 따랐습니다. 큰 일, 대박 사건, 아주 엄청난 일이죠.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지고요. 절름발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큰일이죠. 대박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기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주님이 그런 엄청난 큰일 대박 사건을 경험케 하신 분들도 있어요. 질병이 치료된 분들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냐, 알라딘의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간구하면 응답해주는 그 정도의 요술방망이 정도로, 도깨비방망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이끌고 오셔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보이시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이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신다 그러면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나타나는 풍랑을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태풍이에요. 태풍. 우리 성도님들 태풍의 성질을 좀 아시죠? 바다는요, 고여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이 섞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 섞이지 않는 물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물은 썩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어져요. 그래서 태풍이 한 번씩 이 바다를 뒤집어 엎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을 섞어줘야만 이 바닷물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불순물들이 다 해안가로 다 제거가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죄나 나의 실수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풍랑이 있어요. 예상치 못했지만 나 예전에 지었던 죄나 나의 실수나 이런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풍랑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태풍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깨끗케 하시는구나, 나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있구나. 오히려 그런 풍랑을 만나시면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풍랑은 뭐가 있냐면 큰 바람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배는 모터로 가지만 예전에는 바람으로 배가 갔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하나도 안 불면요 배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 바람을 잘 타야만 빨리 갈 수 있죠. 때로는 바람이 순풍이 불면 이 배가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때로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능숙한 이 배의 선장은요 이 강한 바람을 잘 타고 예정 시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하나 해결하면 또 나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오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몇 년 걸쳐서 해야 될 일을 순식간에 1, 2년에 혹은 몇 개월 만에 이것을 후딱 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바람을 부셔서 내가 오래 걸려야 될 일을 급하게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나를 등떠미시는 그런 강한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그 강한 바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약점. 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성공 못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인생이 꼬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더 전문가가 되어서 그 분야에 1위가 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안 좋은 게 컴플렉스인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에 건강했던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몸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가난이 컴플렉스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자 사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잠잘 시간에 잠을 쪼개가며 돈을 벌어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재물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것이 나의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강한 바람이 되어서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주님 나를 지금 몰아가시는구나, 나를 지금 밀고 가시는구나 라는 게 느낄 때 있습니다. 그때 긴장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를 지금 몰아가시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일을 잘 처리하면 내가 순풍당한 것보다 더 빨리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친 파도예요. 거친 파도. 아주 내상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이 뱃사공들은요, 이 배를 운전하는 실력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런 거친 파도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내공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절에는 이게 너무나 힘든 과정인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것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여기 여성 동지들이 많이 계신데 집들이 같은 거 하면 신혼 때 집들이 때 한 10명의 손님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얼마나 벌벌벌 떠셨습니까? 엄마한테 전화하고 언니한테 전화해서 뭐 요리해야 되냐고 막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10명이든 20명이든 거뜬하시죠. 그 풍랑을 한번 거쳤더니 이제 실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그런 여자랑 살고 있거든요. 살림을 참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현미밥 해주면 살도 빠지고 좋다고 얘기해서 현미밥을 해준 거예요. 현미로만 밥을 했어요. 예. 못 먹었어요. 그냥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게 닭도리탕, 불고기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에 오시면요, 아주 근사하게 밥상을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오셔야 돼요. 두 번째에도 똑같은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걸 제가 몇 가지 음식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골뱅이 소밥 하고, 그리고 골뱅이 무침하고요, 닭도리탕하고, 그리고 불고기하고 뭐 이런 거 제가 몇 가지 알려줬어요. 아, 그 꽃게탕 이런 거 알려줬어요. 이것만 해요. 나머지는 안 해요. 그리고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그 월남쌈 이런 거, 이 야채만 썰어 넣는 거. 그리고 장모님이 감자탕 집을 하셔서 감자탕 장모님한테 배워서 요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처음에는 손님 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10명이든 20명이든 이 인원수에 맞춰서 이제 메뉴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풍랑을 경험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처음에 교육자 됐을 때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처음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마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 여름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거뜬히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저에게 쌓이게 됐죠. 우리 성도님들 삶에 풍랑이 다가오실 때에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한 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풍랑이 뭐냐면 바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들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들이쳐서 배에 물이 차고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계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낌이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일찍 안 깨운 거예요. 거의 죽을 때쯤 되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또 다른 직업이라면 율법 교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제자들은요, 그들이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이 풍랑쯤은요, 수없이 뚫고 왔던 게 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수인 예수님을 깨울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하지 못했죠. 이전 풍랑은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빌립이 이 풍랑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에게 약간 짜증을 내며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일어나고 여전히 주무시고 있습니까? 하며 예수님에게 책근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제자라면 예수님을 깨우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안 깨웠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때 필요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직장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학생이고 공부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수학을 아실까요? 과학을 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회로들을 아실까요? 예수님이 금융과 증권을 아실까요? 예수님이 법률을 아실까요? 우리가 하는 일에 예수님이 동참되어질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내가 아는 지인들의 힘을 빌어서 인생의 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내 삶에 나타난 내 사업과 내 일터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쯤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금식이나 작정기도나 새벽기도나 이런 걸 하게 되죠. 여기서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빨리 깨우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으면 빨리 깨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빨리 깨우면 예수님이 이 풍랑을 왜 주시는지 그걸 알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일찍 깨웠으면 내가 이 풍랑을 일으킨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야 라는 걸 일찍 알려줬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일찍 깨우면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예수님 일찍 깨우면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구나, 예수님 일찍 깨우게 되면 이 풍랑이 나로 하여금 빨리 가게 하는구나, 이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주님이 일찍 알려주시는 거예요. 답을 일찍 알면 그 견디는데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난은 고난대로 받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깨우게 되어주면 그때서야 답을 알고, 아 이거였구나 라고 그 많은 세월들을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염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을 일찍 깨우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예,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소한 문제까지도 주님께 아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침에 밥을 할 때 기도하고 밥하셨어요. 그런 부모님들을 모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바쁠 때요, 어떻게 푸냐면 십자가 그굽어요. 예, 밥솥에서요, 밥솥에서 십자가를 그굽어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따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왜 그걸 했을까요? 이 밥을 한 끼를 하면서도 하나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 먹는 내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밥을 푸면서 십자가를 그며 이 양식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며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 어머님이 저희 할머니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밥을 했겠습니까? 매일 365일 밥을 하시지만 밥을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들 직장 가실 때, 운전대 붙을 때, 집을 나가실 때 기도하며 나가셨던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그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하다가 풍랑 속에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날마다 부르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따랐던 무리들은요, 파도와 바다가 잠잠케 된 모습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가 생각나는가? 바로 요나의 장면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멸망할 즈음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의 원수의 국가에 갈 수 없었던 이 요나는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다시 들어가는 이 요나를 니느웨로 돌리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으키시죠. 근데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냐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배 밑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풍랑이 점점 강화해져서 뱃사람들은 짐을 다 버리며 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자 이 파도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신이 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그들이 결론 내리고 제비를 뽑아 이 풍랑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때 요나가 뽑히게 되어지죠. 요나가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파도가 잔잔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원들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요나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도는 것이 곧 그친지라. 선원들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지만 죽이는데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던지게 되자 그 풍랑이 잠잠케 되어졌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은 뭐냐면 요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지만 그는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이 죄 지은 자가 물속에 수장되어져 물고기 밥이 되었을 때 이 풍랑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풍랑의 원인은 죄였죠. 죄의 원인이 사라지자 풍랑이 잠잠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랑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죠.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요나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바다에 던졌을 때에 잠잠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 고난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풍랑에 던주어진 재물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셨노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풍랑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뭘가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믿음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을 깨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니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통하여서 너는 믿음이 성장될 것이고 능력이 생길 것이고 더 빨리 갈 것이고 내가 정결케 될 것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평강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명확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너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수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풍랑이 일어날 때 이 풍랑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음을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목적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빨리 깨우는 거예요. 예수를 빨리 부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 주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풍랑을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했노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이 풍랑의 바다에 예수님이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셔서 이 풍랑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질서이고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의 높고 낮고 관계없이 많이 있건 적게 있던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드심으로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자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풍랑 속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므로 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풍랑을 맞이할 때 주님께 기도하기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